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본격적인 2023 이사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주니어 그랑프리전 발전에 스타팅 오더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주니어로 데뷔하는 선수도 있고 시니어로 올라간 선수들도 보이네요. 과연 어떤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로 향하는 티켓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니어 그랑프리 티켓 배정은 지난 시즌 주니어 월드 순위 기준인데요. 신지아의 2위로 여싱은 14장, 김연겸의 6위로 남싱은 7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선발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구프 선발전이 국내 대회인 만큼 지난 시즌의 랭킹 대회와 종합대회의 수행을 볼 텐데요. 이번 시즌 보게 될 기술 요소만 간추려서 선수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시아빈 선수의 주니어 데뷔가 선발전에 큰 관심이었는데 아쉽게도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현서 선수가 선발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니어 남싱 쇼트에서는 트리플 악셀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김연경, 임주원 선수는 이미 랜딩을 했고 이재근 선수는 동별 대회에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싱들은 단독을 C스핀으로 구성하는데 이번 시즌은 플라잉 C스핀이 아예 과제입니다. 어떤 플라잉 포지션을 수행할지 기대됩니다. 스텝 시퀀스에서는 서민규 선수의 GOE가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우선 레벨을 채우는 게 남싱들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트리플 악셀 없이도 서민규 선수가 좋은 수행과 높은 PCS로 선두권을 놓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폭풍성장한 김연경 선수가 무난하게 쇼트에서 앞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퍼드까지 뛸 수 있는 프리에서 고난도 점프를 얼마나 뛰게 될지
선수들이 클린과 도전 중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게 될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재근 선수가 스핀 포지션이 좋지만 레벨을 못 채우는 아쉬움이 있고, 시즌 초반에는 특히 선수들이 레벨을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서민규 선수가 지난 시즌 코레오 시퀀스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재근, 김연경 선수도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선발전에서 탈락했던 김연경 선수는 놀랍게도 이번 선발전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재근 선수는 이번 시즌에는 두 장을 따낼 수 있을지, 임주원 선수는 그랑프리에 데뷔할 수 있을지 등 남싱 역시 긴장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선수들 모두 부상 조심하고 후회 없는 경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